지리산 능선 너머 청명한 새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화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지광부터 시작해서 낙지, 달곰, 정어리, 여기 다동이, 그리고 문어, 상어, 그다음에 짱짱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재미난 별명의 주인공들이 모여 산답니다. 본명이 낙희라서 낙지로 불린다는 이분의 방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돼? 저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 좀 늘은 거죠. 늘은 거예요? 네.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게 별로 없네? 옷가지가 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옷이. 처음엔 더 단출했답니다. 여전히 기타 하나에 가족사진과 책 몇 권이 살림의 전부. 한의사 했었어요. 기농학교 다닐 때부터 나 이제 시골 가서 살 거야 라고 10년 동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가? 이런 반응이었지 가지마 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옆방에 살고 있는 30대 뿌나의 방은 어떨까요? 냄새가 많이 나죠. 이곳에선 1인 1실 각자의 방에서 지냅니다. 이거 버려진 거 주워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건 이 종량식하고 쑥을 찍었어요. 쑥이에요? 네. 이쁘셔서니까. 네. 그죠? 지각각의 방 풍경만큼이나 여기 사는 이유도 조금씩 다른데요. 도시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었죠. 나는 행복하자고 하는데 자꾸 내가 하는 방식은 누구를 파괴하는 방식인 것 같고 또 사는 것도 좀 자연을 계속 파괴하고 사람으로 비추는 관계? 좀 진심 어리게 신뢰하고 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관계는 전 여기서 처음이었고 본래 실상사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었다는 화림원 하나 지금은 20대부터 50대까지 7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삽니다. 누구나 이곳에 살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몇 가지 작은 약속이 있습니다. 모두의 양식이 되는 공동 텃밭을 함께 돌보는 것도 그중 하나. 이거 끝에다 심을까 이거를 그러면? 이 알 수 없는 허브 같은데 끝에다 심고 그럽시다. 손으로 그냥 심으면 됩니다. 그게 부드러우니까. 머리 희끗한 달곰부터 청년들까지. 새벽잠 반납하고 나왔어도 구운 소리라고는 없습니다. 되레 밭에만 오면 기운이 펄펄 난다는 신참도 있습니다. 여기 온 지는 이제 석 달 돼가요, 석 달. 석 달 돼가는데 한 2, 3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가장 좋아하는 농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어울려 사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걸 배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이유로 공동체에서 만든 곳이기도 하고. 이 작은 텃밭도 소박한 삶을 꿈꾸는 이들의 땀으로 연그러갈 겁니다. 화림원의 공동 주방입니다. 오늘은 청국장하고 콩스테이크. 결혼하고도 늘 음식을 도맡아 했답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에서도 모두의 셰프가 됐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아침밥을 하게 됐는데 그것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아침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신나 보이시네요. 네, 재밌어요. 음식하는 순간도 재밌고 먹을 때도 재밌고.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들 건 없답니다.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동창금 카드예요. 다만 여럿이 지내는 만큼 매달 10만 원씩 공동 생활비를 걷습니다. 살림 동창금이라고 해서 한 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들은 각자가 다 한 달에 이제 정해진 금액을 내고요. 그 돈으로 저희 음식 재료라든가 기타 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냥 거기서 내요. 잘 먹겠습니다. 네, 밥이 이쪽으로 와. 네. 이제 벌써 100만 원 나와야 될 겁니다. 대형이 바로 그 드라마가 밥 먹는 게. 그렇지, 나 빨리. 식구잖아요, 밥값 집어도. 같이 밥 먹고 나가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시작하는 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그렇죠. 여럿이 먹는 밥이 더 맛있는 법. 갔다 올게요. 다녀오십시오. 다동아 인사해. 다동이 인사. 다동이 인사. 안 해? 아침 든든히 챙겨 먹고 부지런히 향한 곳은 마을에 있는 천년 고찰 실상사. 화림원 식구들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마음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약속이죠. 도시 살이를 마감했을 만큼 농사가 좋았다는 짱짱과 상우에게는 여기가 별천지입니다. 덮어주면서 누를 때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옆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흙이 그 뿌리를 딱 붙잡고 있게끔. 20대 상우에겐 흙이 학교고 짱짱이 스승입니다. 농사는 그 오래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더라도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그 농사를 잘 짓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제가 경험으로 이제 느낀 거죠. 뭔가 뿌듯한 게 있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의 일부를 이렇게 동참하고 있구나. 푸르른 들녘에서 또 한 명의 농부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마을 한켠에는 달곰, 낙지, 밤비가 함께 일하는 마을 공방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 뭐지 이거? 껌 붙었나? 그 낙지 그쪽으로 잠깐 나와봐요. 그거 숲어볼게. 아, 나무가 깨졌다, 이쪽이. 요 나무에. 튀어나왔어요? 아, 튀어나왔어. 이거 다시 한번 좀 나무를 살려갖고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해서 이거 엄청 공들 했어요. 한 달, 거의 한 달 작업했어요. 한 달. 저 낙지는 거의 준 프로고. 왜 그러세요?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예요. 아직 배워가면서 해요, 서로. 함께 부딪혀가며 땀 흘리는 시간이 쌓여갑니다. 그 틈에서 서로에게 가는 마음의 길도 열리는 중이고요. 저보다 더 오래 먼저 사신 분께서 네, 먼저 하신 일들, 배운 것들을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어때요? 같이 일하는 거. 재미있죠. 근데 가끔은 노땅의 느낌이에요. 노땅이니까 노땅 느낌 나야죠. 아이, 안 그러려고 그러면. 노땅 느낌. 서로 어울려서 뭔가를 같이 도모하고 살려면, 의지해서 살려면 같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조금 팀을 짜서 이런 교육을 잠깐 받고 가서 한번 용기 있게 다른 삶을 꿈꿔봐라. 조금 더 용기 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다시 화림원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 때 파스타하고 그다음에 샐러드 만들려고. 정어리는 건강 문제로 푸른 자연이 가득한 이곳에 왔다는데요.
여기 화림한 식구들이 모두 제 의사예요, 의사. 어쩔 때는 힘이 들어서 말도 못할 지경까지 누워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와서 말없이 와서 음악 틀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서로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느낌? 어쩌다 식구가 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갑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으로 정어리는 식구들에게 매일 고마운 마음을 전한답니다. 코나 어떡해요? 상호야, 이거 간 좀 볼래? 맛있는데? 맛있어? 그럼 됐지. 오늘 저녁 메뉴 파스타인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고 자시고 뭐 주는 대로 먹어야죠. 뭐. 마음에 들어요. 고요한 목탁이 울리면 다시 우르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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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마당에? 마주 보며 꽃처럼 웃는 이 순간이 힐링이 됩니다. 한 지붕 아래 성별과 나이, 직업과 종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도 둥글둥글 조화로운 이유. 매주 하는 자치회의가 큰 힘이 됐답니다. 짱짱사는 정어리 밤비 사랑하는 일은 와와 흠이 없지. 한 주간 뭘 했고 내 마음이 어땠는지 들여다보는 마음 나눔의 시간. 네, 이번 한 주도 농장일 열심히 했죠. 점점점 이제 일이 바빠지고 있는 걸 계속 느끼고 있고 농장일 바빠질 것 같아요. 무엇이든 툭 털어놔도 괜찮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이제 공동체 가지 말라고 극구 말렸던 친구였는데 지금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로 나한테 남아있을까? 근데 그게 올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지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요. 네, 이상입니다. 감정을 나눈다거나 누군가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게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해요. 한 1년 되니까. 갈등 없는 데가 있습니까? 공동생활이 고달프고 좀 힘들 그만둬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이제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나아지게 나를 좀 낫게만 나은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 그런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나무로 만나 마음과 꿈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세상에 나 홀로 빛나는 별이 있던가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도 나의 힐링이 되는 것도 결국엔 사람. 더불어 행복한 밤이 흘러갑니다.